프로토스는 고향 아이오를 저그에게 빼앗겼고 복수를 가망했었습니다. 그건 사흘록에 파견된 전사들도 당연했습니다. 이 전사들의 임무는 소역공 내부에 숨겨진 저그 주둔지를 정찰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프로토스는 아이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흘록이라는 아이오의 위성을 점령하여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죠. 곧 시작할 공격을 위해 방어시설을 파악하고 표시하는 잠입 임무였습니다. 피를 흘릴 일은 없었습니다. 전사들의 구성은 추적자와 암흑기사 그리고 테리달이 포함된 광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노련함이 묻어나는 애꾸는 광전사 테리달은 종적전쟁까지 참여한 노장입니다. 그리고 테리달을 제외한 6명의 광전사는 저그와의 교전을 인정받아 의회에서 섬멸된 인원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엄청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대부분은 다시 한번 아이오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추적자들이 히드라 리스크의 기습에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암흑기사들과 광전사들은 저그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정의 부대원들은 저그를 무찌르는 듯 했으나 곧 대군주들 속에서 2차 저그 부대가 등장합니다. 곧 광전사들은 목숨을 잃었고 암흑기사들도 저그에게 삼켜집니다. 테리달은 홀로 이 사흘록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테리달은 달려드는 저그 무리 속에서 동굴로 도망쳐 입구를 무너뜨립니다. 테리달은 저그가 이동할 때까지 동굴에서 대기하던 중 히드랄리스크가 먹이를 먹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 테리달은 자신을 삼킬 것 같은 격렬한 분노를 느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테리달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그는 점막으로 연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즉 지금 먹이를 먹는 이유는 군락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곧 동굴 앞에 있는 히드랄리스크는 떠날 것이고 그때 테리달은 나가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허망한 일이었죠. 테리달은 정말로 저그들의 야생 상태인지 생각해봅니다. 분명 사흘록의 저그들은 지성을 가진 존재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동성과 잘 무장되어 있는 추적자를 먼저 공격했고 그 후에 많은 양의 저글링들이 암흑기사를 공격했습니다. 저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테리달은 정체불명의 우두머리가 저그를 조종하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테리달은 집행관에게 앞으로 진행될 공격을 중지해야 한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 프로토스가 저그를 공격한다면 프로토스 함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리달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테리달은 칼라를 통해 과거에 있는 스승에게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리달은 스승님이 이 모습을 본다면 꾸짖을 것 같았습니다. 테리달은 부서진 오른쪽 방어구와 건틀렛을 떼어내고 오른쪽 팔을 지혈합니다. 동굴 안에 히드랄리스크의 긴 발톱을 발견하고 그 발톱을 팔에 묶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동굴에서 튀어나와 동지들을 씹어먹던 히드랄리스크를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테리달은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호기는 네라짐 장인들이 만든 정확한 신호를 방출하는 소형 도구였습니다. 이 신호기를 이용해서 프로토스 함대는 정확히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6개의 신호기를 배치하고 거기서 방출되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감지해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었죠. 6개의 신호기를 이으면 하나의 원이 완성됐습니다. 테리달은 자신이 6개의 신호기를 들고 직접 달리면서 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갑옷에 장착된 장치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 일정 거리마다 신호기를 놓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늘로 신호를 보내면 저그가 몰려들 것이고 집행관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그가 지능적이라면 원을 그리는 테리달의 위치를 예측할 것이고 집행관이 그런 저그의 행동을 본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집행관이 느낄 것입니다. 테리달은 사망한 동료들의 몸을 뒤져 신호기를 모았습니다. 테리달은 광전사였습니다. 늘 강인한 다리로 뛰었고 오늘은 그 누구보다 빨리 뛸 준비가 되었습니다. 테리달은 첫 번째 신호기를 설치하고 두 번째 신호기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수평선에 아이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두 번째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테리달은 이 신호기를 자세히 보라고 함대에 소리쳤고 세 번째 신호기까지 설치합니다. 테리달은 이어서 정찰병을 피하고 네 번째 신호기까지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달리는 와중에 저그 군락에서 둥지탑이 새롭게 지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테리달은 분명히 이 저그는 야생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저그가 정말로 지성을 가진 지휘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면
다음 설치 장소에 저그 병력이 있어야 했죠. 그리고 테리달의 생각처럼 다섯 번째 설치 장소엔 이미 저그 병력이 와 있었습니다. 울트라리스크 하나, 히드랄리스크 여섯 마리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테리달은 내심 안도했습니다. 저그를 조종하는 지도자는 자신들의 상대가 고작 다치고 나이 많이 먹은 광전사 한 마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테리달은 목숨을 걸고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주둔군을 기습했습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고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그에게 쉬는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테리달은 마지막 지점으로 달렸습니다. 많은 양의 저그 무리가 테리달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광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한 테리달은 그곳에 울트랄리스크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테리달은 절망하지 않고 고향을 외치며 울트랄리스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빛색 공업 포격기가 울트랄리스크를 처리하며 등장합니다. 힘이 풀린 테리달은 무릎을 꿇고 몸의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테리달은 지평선 위로 아이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집행관은 테리달이 전달한 신호를 이해하였으며 함대를 귀환시키기로 합니다. 테리달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과거에 스승과 함께 바라본 달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